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새로운 적응증 탐색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관련되는 부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관련되는 부분으로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선물 관련되는 지수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마감됐던 이제 미증시 같은 게 특징이 이제 11월 달에 FOMC 관련되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수가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긴축에 대한 조절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준도 이제 찬반이 좀 이제 매파나 이제 그 비둘기파로 바뀌는 흐름들, 최근에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준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했던 부분들이 있고,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좀 떨어지면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 들면서 기술주 중심이었던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과 달러 가치가 또 급락을 좀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시티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면서 7% 급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증시에서는 계속 이제 TSMC 관련되는 5조 투자로 워렌 버핏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비아디라든지 결국은 이제 최근에 IT주들도 2016년 이후에 애플의 어떤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다시 또 올해 TSMC 관련되는 어떤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우위가 장기적으로 되면서 이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디램이 좀안 좋습니다만 이 파운드리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또 장기적으로 좀 기대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일단 유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미증시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이 미국에서는 연말 랠리 12월 이제 중순에 펼쳐지는 미국의 마지막 이제 FOMC 이 여기를 앞두고 이제 그 전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만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연말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매크로 지표로 보시게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28원 20전 정도로 23원 60전 정도가 급락하면서 뭐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 매수가 한 차익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과 선물 연동해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기 투자자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중심으로 코스닥에서는 금융 투자까지 가시하면서 매수를 하고 대부분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들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시각의 어떤 변화, 피봇은 아닙니다만 이 결국은 이제 성장주 특히 이 성장 관련되는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지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종목군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바이오 쪽은 강하게 뭐 상승하는 어떤 개별 종목들이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군데군데 뭐5%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대형주 중심의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뭐 빠질 때는 좀 약세 흐름이고 시장이 올라가도 크게 이제 시장하고 연동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강한 뭐 흐름은 아니었고 강보합세 3만 7천 원 정도에 끝났고요. HLB 제약이 0.76%, 테라피트스는 오히려 뭐2% 빠지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여전히 거래량도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에는 오히려 또 150원 빠져서 36,850원에 마쳤습니다. 수급의 어떤 영향들을 좀 살펴보면요.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을 이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만, 장중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쪽을 이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좀 매수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21선 부근에서 뚫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뭐 소폭입니다만, 이제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권에서 이 주식 매수,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이 3일 연속으로 한5% 가까이 일단은 조금씩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35,000원권에서 3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신뢰도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강도를 나타낸 ADX 표는 여전히 이제 좀뭐 플래팅으로 가기 때문에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제 2주 넘게 지금 거의 3주째 지금 일봉상의 추세 하락을 보여오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이 거래량이 동반하면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부분에서 좀 멈추고 있어요. 10월달 이후에는 21선을 넘어가서 제대로 지지된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월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일 이제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사실은 이제 2차 유증 관련되는 발행가액 결정하고 이제 12월 달에 유증 관련되는 이슈가 끝나게 되면 사실 이제 12월 달에는 선양 남성안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재료가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 부분인데, 이 부분 앞두고 이제 주가는 이제 거래량은 계속 이제 낮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재료 반영들을 12월 달 되면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가남과 선양남성 관련되는 이 NDA 신청과 그 다음에 허가 관련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제 이민호믹이라든지 혁신치료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놓고 재료를 계속 이제 유증 이후에 에스모 학회의회도 계속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10월달, 11월달에는 재료 반영도가 거의 없습니다.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면서 박스권 하단 4만원에서 34,000원, 여기에서 중간값인 37,000원 정도 때 일단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 박스권 윗단에는 4만원, 45,000원, 45,000원, 5만원. 그래서 사실 4만원, 45,000원 정도 있어야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를 올리는데 10월달, 11월달에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에 대한 압박감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중인수권 정서에서도 사실 이제 뭐 장중에는 이 공매도와 연관된 차익 매도 관련되는 차익 거래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누르는 흐름들이 계속 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도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벗어날 어떤 지점에 어떤 재료가 하나만 좀 제대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 21선 부근에서 내일 어떤 양봉이 한번 나온다면 다음 주까지 좀 이제 그간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 어떤 이제 주주와 이 부분의 어떤 청약 열기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도 좀알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로 뭐 특별한 게 나왔다기보다는 아침에 나왔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 본격한다는 부분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리보세라닌은 이제 학계에서도 사실은 부작용이 없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여러 적응증에 할 만큼 이제 이 물성 관련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단독이든 병용 파트너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이 저분자 물질에서 좋은 어떤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부분만 제대로 허가만 나온다라고 하면 기업의 리레이팅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가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새로운 적응증 탐색, 뭐 과학적 근거 확대 위해서 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암 임상 연구자 단체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지원 협력에 나섰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암 전문의들에 대해서 리보세라닌 어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실전에서 상당히 이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이니까 이런 부분 협업은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여러 적응증을 리보세라님이 암에서도 이제 확장을 할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거고, 결국은 이 간암과 선양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FDA NDA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스케줄대로 12월 달에는 이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선양남성과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이 좀 나와야 되고, 내년 1분기에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항소 제약과 더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NDA 신청이 좀그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